오렌지전차 한화생명 오늘 체급을 뽐내면서 12승 달성에 성공한 피넛 선수 딜라이트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두 분의 승리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넛 선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2-1로 이겨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승리로 마무리 지어서 기분 좋습니다. 네, 딜라이트 선수 어떠신가요? 저도 중간에 실수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세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넛 선수, 1세트에 이번 시즌 처음으로 리신을 꺼내드셨습니다. 리신을 그동안 안 꺼내신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오늘 꺼내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뭐 시즌 초부터 계속 연습은 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쓸 생각으로 연습하고 있었는데 근데 시즌 초에는 워낙 탱커 챔피언들이 템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 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리신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쓰게 됐습니다. 네, 메타에 따른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1세트 그런데 게임의 양상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칼리스타를 가져가면 그 팀이 좀 오브젝트 초반에 주도권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숙제 같은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광동 프릭스가 오브젝트를 스트레이트로 가져가게 됐거든요. 특히 드래곤을. 그런 것들은 좀 내줘도 된다는 팀적인 판단이 있었던 걸까요? 싸움을 하는 판단도 가능은 했었는데 두 번째 용까지는 주고 탑을 노리면 더 3용 한타나 그 이후에 게임이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세트 승리로 마무리를 지으셨는데 2세트는 아쉽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3세트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해서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세트는 좀 초반 노림수들이 좀 잘 안 통해가지고 쉽지 않았고 그리고 1세트와 마찬가지로 좀 3용 한타 때 저희가 이길 만한 한타들을 진 거라고 생각해서 한타적인 피드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한타에서 그만큼 3세트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딜라이트 선수 3세트 때 정말 오랜만에 바텀에서 쓰레쉬가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LPL에서 등장을 하기도 했지만 뭐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었거든요. 픽의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 솔랭 패치 버전에서 쓰레쉬가 버프되고 나서 좀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감독 코치님들한테 말하고 연습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딜라이트 선수의 쓰레쉬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랩을 성공하실 때마다 중계진에서 딜맨 막 이렇게 외치시기도 했는데 그 쓰레쉬에 대한 자신감이 원래부터 좀 어느 정도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쓰레쉬는 처음에는 제일 못했던 챔피언이었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그래도 쓸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연습만이 살 길인가 봐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전 단계부터 상대 노틸러스의 숨통을 조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제리 노틸러스를 상대로는 구도를 어떻게 가져가고자 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2대2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게임에서 좀 과감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과감한 플레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화생명 e스포츠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바이퍼 선수가 200승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해보자고 피넛 선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현이, 네, 도현아 200승 축하하고 300승, 400승까지 오래오래 하도록 빌게. 네, 좀 좋습니다. 좀 부끄러우신 것 같은데 딜라이트 선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현이 형 200승 축하합니다. 부탁죠. 뭐야 이 분위기. 정말 축하하시는 것 같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퍼 선수 정말 축하드리고요. 300승, 400승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상대는 T1입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한화생명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신 있으신지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T1전은 항상 원래 중요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쨌든 플레이오프까지 이제 경기가 3경기밖에 안 남아서 최대한 이제 더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딜라이트 선수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준비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넛 선수 딜라이트 선수였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